우리 오늘, 통제하고 오늘 엔젤스 파이팅 제가 시합 나가거든 11월 9일날 근데 오늘 뭐 홍보 영상 찍는다고 지금 선수들 저희 다 모여있습니다. 네. 여성 파이터의 시초 신민희 선수입니다. 여기서 뵙네. 옛날에 한 10년 전에 뵀었는데. 네.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경기였네요. 네, 근데 전혀 늙지 않고 돌아오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도 안 늙으셨네. 네. AFC에서 신민희 선수도 이번에 이제 국내 무대 복귀합니다. 아, 이번에 또 시합 나가는 그 김혜길 선수 저보다 키가 좀 저랑 비슷하죠. 예, 생긴 것도 저랑 좀 비스무리하고. 네, 닮았습니다. 친형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너무 거짓말 티나게. 근데 내가 만약에 김혜길 선수의 이 정도 비주얼이면 난 시합 안 해, 솔직히. 나? 아, 난 니케 생겼으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기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아, 오늘 이렇게 AFC 13대 준비하는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찍고 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재영이 형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리고 재길이 형도 그렇고 신민희 선수도 지금 뭐 그렇고 뭐 물론 새로운 이제 뉴페이스들도 있지만 참 세월의 어떤 그 무색함을 느낍니다. 와, 다 막 10년 전에 봤던 그런 선수들인데 나이가 먹었어도 같이 이렇게 또 활동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같이 늙어간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후배들은 또 이런 선배가 끌어줘야 되고 그렇게 같이 늙어가는 것 같네요. 이제 팬도 뭐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아유,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 좀 약간 막내 쪽에 속해갖고 약간 이런 것도 예? 제가 좀 들고 다니고 좀 그렇게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겠습니다, 형님. 아니, 누군데? 아, 예. 아, 장원준 선수네요? 아, 장원준 선수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유, 저보다 형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야죠. 아, 아닙니다. 예? 아, 저보다 나이 많죠? 아,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아, 그래요? 주십시오, 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야겠네. 예. 촬영감독님 저기 밑에서 들으시고 AFC 이번에 저기 예? 국가대항전으로 지금 합니다. 이게 태극기. 아, 이거 들고 있으면 돼요? 아, 들고? 아, 아, 예, 예, 예. 이렇게. 지금 AFC 13대 지금 준비하는 걸로 너무 오늘 뭐 촬영을 뭐 달리기를 하고 그러네. 예, 지금 한 네 바퀴 뛰었습니다. 김재영 선수. 안녕하십니까, 예. 근데 요번에 AFC 오신 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왜 너무합니까? 얼마나 또 학살하시려고. 아, 대회사도 중요하지만 대회사를 또 뛰는 선수들이 또 대회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파이팅! 파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많이 학살해 주십시오. 예, 네, 파이팅! 아, 지금 촬영으로 지금 뜀박질 많이 하고 있네요. 아니, 오늘 또 그 메인 이벤트로 나오시는 저기 재길이 형님 계시네, 저기. 한번. 형님. 자, 빨리 먼저 찍고 싶은 사람 손 들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태권 파이터 홍영기보다 좀 세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세죠.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어요? 홍영기가 네. 나랑 동갑인데? 저랑 저보다 후배죠. 아, 또 홍영기보다 좀 세다는 거네요? 제가 선배니까 세죠. 이번 경기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야, 또 이번에 AFC 13대회 때 예? 이대원 선수. 안녕하세요. 예, 근데 안 돼. 나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으면은 나 얼굴이 진짜 그지같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로 트로트 쪽으로 이제 원래 전향하셨다고 했는데 원래 그쪽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아이돌 같은 거 아니셨나요? 네, 원래는 아이돌이었는데요.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트로트라서 꿈이었어서 원래? 네, 이제 나이도 스물아홉, 서른이 돼서 네, 이제 전향을 했습니다. 솔로로. 솔로 트로트.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트로트 가수? 시합 가고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 지금 1라운드 저는 KO를 보고 있고요. KO. 멋지고 좀 이슈거리가 되는 그런 경기를 해서 네. 이던 선수는 제가 보장합니다. 타격 실력 보장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AFC 13대 화이팅! 화이팅! 이제 촬영 다 끝내고 집에 왔습니다. 아까 점심 때부터 했는데 지금 점심 12시부터 지금 밤 11시까지 했어요. 아까 촬영 감독님도 그렇고 박호준 대표님도 그렇고 이민영 이사님도 그렇고 아주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이제 뭐 영상 만들고 찍고 그러면서 또 한 마음 한 편에 또 따뜻한 어떤 정도 생기고 하여튼 뭐 오는 11월 9일 예, AF 13대입니다.
KBS 아레나 오래서 하고 뭐 많이 필요 없죠. 경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